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권에 대해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0월 11일 일진 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약 2조 7천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7일 기업 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로 이번 결합은 롯데케미칼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결합으로 세계 분리막 원료와 동박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